안녕하세요. 감시 보육관식 도의사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푸드카밍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셨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여러 과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일 플레이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쉽게 커팅하는 방법, 썰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카미셰프, 권셰프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을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미셰프, 권셰프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은 좀 아담한 사이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입니다. 그런데 우리 플레이팅 할 때는 좀 더 이쁘고 좀 더 큰 수박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큰 수박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박은 지금 제가 수박 커팅하는 방법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은 양쪽 끝 먼저 제거를 해 주시고요. 가운데 자, 이렇게 수박이 한다 보니까 잘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박은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시는 것보다 반절을 일단 이것만 할게요. 제가 이 가운데를 한번 칼집을 내주세요. 자, 그리고 양쪽 끝 칼집을 한번 내주시고 자, 이거를 먼저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한번 떨어주세요. 그리고 수박바로 딸 거니까 양쪽 수박바 들어갈 먼저 떨어주시면 쉽게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수박을 커팅해 주시면 좀 더 이쁘게 커팅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한쪽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과도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주방 칼로 해도 무관하니까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커팅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수박 커팅 방법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위를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는 여기 보시면 이게 심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항상 심을 제거해 주시는데 칼이 들어가면 심이 딱 닿습니다. 이 닿는 부분을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빼주시면 심이 제거가 됩니다. 키위는 심 제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골드키가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자,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 저는 커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슷어슷 해서 플레이팅을
키위 쉽게 플레이팅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손질하는 것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애플은 양쪽 끝을 제거를 해주시고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는데 껍질은 좀 더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옆에 보시면 이런 심들이 있으면 심은 절대 저희가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최대한 제거는 다 해주셔야지 파인애플은 즐길 수 있습니다. 아, 파인애플을 커팅을 해주시는데 파인애플 안에도 심이 있습니다. 자, 심이 있으니까 그 심 부분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심입니다. 자, 해주시고요. 그대로. 일자로 썰어주시고, 옆으로만 살짝. 옆으로만 살짝 비틀듬이만 플레이팅해도 이런 플레이팅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할 것은 오렌지입니다. 자, 오렌지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렌지는 이런 식으로 껍질이 있습니다. 자, 껍질은 끝에 부분 제거해야겠죠? 자,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칼집을 넣고 어슷으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써는 방법도 있고요. 이 안에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칼집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요. 자, 오렌지로 플레이팅 하기가 상당히 좋은 재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자, 과도로도 충분히 플레이팅 할 수 있으니까 과도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팅해서 접시 담을 때도 플레이팅해서 자, 3개씩 담아주시면 더 이쁘겠죠? 자, 사발을 이용해서 어떻게 플레이팅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떨어주시고요. 4등분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떨어주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나 일자로 한 번에 일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보다는 도마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 방법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팅, 간단한 플레이팅 하나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팅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좀 더 고급스럽게 플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쭉쭉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그어주시고 또 하나는 길게 과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껍질만 살짝 제거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응용 한번 해보면 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를 쭉 빼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가운데가 지금 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무리하게 빼주지 마시고 한 번씩만 더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렇게 플레이팅 해보시면 좋은 플레이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시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일 플레이팅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렌지, 파인애플, 수박, 사과, 키위 총 5가지 이용해서 플레이팅을 해보았습니다. 감셰프 권셰프는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드카빙, 접시, 데코레이션, 특히 과일 플레이팅은 여러분들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푸드카빙, 접시, 데코레이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